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유니셈, S51, 포스코, 제이콘텐트리, 아프리카TV, 네이버, SK텔레콤, 남해화학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한화 들어있고요. PNK피부 임상연구센터, 키이스트, LG이노텍, 리노공업, 동화기업, 에코플라스틱,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 결제까지 올라왔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테이펙스, 남해화학, 조화제약, 인성정보, 나노신소재, 한국가스공사, 현대바이오, 대원제약까지 올렸고요. MTN은 S51, END디, 재룡전기 그리고 EG 비트컴퓨터, 하나금융지주, 포스코 케미칼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어김없이 세 가지 종목을 또 이슈 체크 꼼꼼히 해드려야 합니다. 네, 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오늘 SOE를 첫 번째로 좀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도 정유주들 좀 흐름이 꿈틀꿈틀하고 있죠. 정유주들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데 그 중 하나는 이제 정제 마진이 최근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분기 실적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제 마진이 한 5달러의 회복세를 보여줬을 때 예. 그때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었는데 뭐 그것을 뛰어넘는 실적 보여줄 수 있다. 특히 3분기 때는 약간 성수기 시즌도 있었고 3분기 때는. 그리고 또 겨울로 갈수록 또 소비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유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더 높일 수 있고 최근 유가도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 연말까지 100달러는 모르겠지만 한 90달러 언저리까지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외부 환경은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SOE 같은 경우는 실적 흐름을 좀 보시면서 결국에는 이제 SOE 과거 전통적으로 수익이 좋았을 때 배당금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고배당주로 분류가 되던 기업입니다.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실적이 좋지 못해서 배당이 좀 줄어들었지만 결국에 다시 이제 배당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뭐 가을로 갈수록 배당주들의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의 수급을 좀 끌어올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최근에 수소경제 하면서 주목을 받는 것이 암모니아 관련된 종목군들이거든요. 암모니아로 수소를 운반하거나 했을 때 가장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 근데 이제 그 SOE의 가장 최대 주주 아람코가 이런 암모니아 사업에 상당히 관심이 높다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거에 관련해서 반사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거의 이제 신고가 언저리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11만 언저리에 지금 오면서. 그래서 저는 약간의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접근해 보시면, 9월 말, 10월 초 실적 발표 때까지는 안정적인 우상향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51 흑자 전환할 것이다. 이런 좀 실적에 대한 상승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 고배당주로서의 매력을 다시 한번 좀 뽐낼 가능성도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장에서 3%대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지금 현재 1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정유주 쪽은 그런데 또 궁금한 부분이 화학주 쪽은 좀 좀처럼 올라오질 못하네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화학주는 좀 그런 게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 업황. 피크에 대한 우려감, 논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으면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의외로 화학 업황 자체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 3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 그리고 나서 발표 이후의 흐름들 어떤 그 CEO라든지 그런 회사 주요 직책 있는 사람들의 어떤 앞으로 전략, 시황에 대해서 흐름을 좀 좋게 말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흐름에 부합한 정도 수준에서 말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반등 여부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호 석유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게 오늘 장에서는 좀 혼조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실적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화학주까지 체크해 봤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LG 이노텍을 좀 선정을 좀 했습니다. 예. 좀 주가 흐름만 본다라면 갈 것처럼 보이다가도 못 가고 답답하죠. 좀 답답한 흐름,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최근 IT 관련된 업종군들이 좀 그런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LG 이노텍이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것은 두 가지 이슈입니다. 하나는 아이폰 신작 판매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 어찌되었든 아직 판매는 안 하고 있지만
기존 작품 대비해서 원래는 기존의 초동 물량 7천만 대 전후로 생산했던 것을 이번에 1억 대까지 늘린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LG 이노텍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막상 이제 제품을 공개를 하고 나서는 뭐야 이거? 라는 분위기, 약간 실망스럽다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애플 아이폰 판매에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약 대기 중인 것 물량을 본다라면 전작을 뛰어넘는 대기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1억 대 이상 판매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LG 이노텍에 대한 어떤 매출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변함이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저는 초반에 지난주 추석 전에 좀 하락했었던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G 그룹들이 이제 LG 이노텍이 좀 기대를 하는 것이 지금 주요 생산 공장이 베트남에 많이 있습니다. 예. 모든 글로벌 기업들의. 근데 베트남이 이제 코로나에서 락다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LG 이노텍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벗어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반사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전자부품 시장에 대해서 어쨌든 애플이 애플카 관련해가지고 LG그룹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신다면 LG이노텍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 1조 원 클럽 달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있다라면 네. 저는 크게 조정을 추세를 지지선 이탈하는 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럼 다시 한 25만 원대까지 목표가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1% 거의 2% 가깝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2만 천 원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주가 흐름이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성장 모멘텀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 이를 통해서 좀 향후 실적이나 주가 리레이팅도 좀 긍정적이다 이런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25만 원까지도 상승 여력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요. 네, 포스코 케미칼 선정을 좀 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주가 흐름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보시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신고가 행진 계속 보여주고 있어 돌아가면서 맞습니다. 오늘도 뭐 SKC라든지 예. 원유 머티리얼즈라든지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거의 1년여 가까이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15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어찌되었든 양극재, 음극재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주가가 좀 이렇게 못 간 흐름은 결국엔 작년 말 연초에 대규모 유상증자, 그것이 이제 투자를 위한 유상증자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갔다는 것이 하락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그 유상증자에 대한 흐름을 좀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했다, 1년 동안. 예. 그러면서 충분히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회사의 어떤 문제, 그리고 2차 전지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부터는 오히려 이제 다른 상대적인 저평가 인식을 좀 가져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적인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아주 좋은 흐름은 아니겠습니다만 외국인들, 기관들 좀 안정적인 매세를 유입을 좀 시키려고 하고 있고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돼서 시장 흐름은 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계속 급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포스코 케미칼은 포스코 그룹하고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것을 기대해 본다라면 저는 박스가 상단 돌파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오늘장에서 4%대 강세 16만 9천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뭐 최근 중국 칭다오 중석 지분을 좀 인수하는 이런 투자를 진행한 그런 이슈도 있고 또 응급제 코팅에 들어간 피치 국산화를 위한 투자도 좀 진행 중이고 이런 여러 가지 호재거리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포스코 케미칼까지 세 가지 종목 분석을 좀 해봤고 마지막으로 대표님 관심주 확인하겠습니다. 관심주 찾기가 요즘 참 어렵다고 다들 호소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시장을 본다라면 예. 참 주식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주식 투자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죠. 뭐 코스피도 한 3,100 초중반에서 행보세, 코스닥도 계속해서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언제든지 글로벌 시황 자체가 뭐 좋은 흐름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시장은 그러는데 종목을 보신다라면 아까 제가 SOIL도 말씀드렸고 예. 뭐 포스코 케미칼도 말씀드렸고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신고가 내려고 하는 종목 혹은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종목이 집중화, 소수 종목이 집중돼서 그들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럼 갈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인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금리 관련된 기업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예. 지난주에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좀 의미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금리가 상승했다는 거죠. 미국 국채 금리가 14%를 돌파시키는 모습을 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전하고 다른 모습은 미국의 금리가 움직였을 때, 유럽의 금리가 움직였을 때 주가는 연쇄작용을 하락을 했었거든요. 금리가 상승하면 하락, 금리가 하락하면 주가가 상승했는데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가파르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이제 금리 이슈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금리 인상은 이미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인식이 좀 강하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은행주들이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선방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난번 하느님 금리를 인상을 했고 11월, 12월 중에 한 번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됐던 기대 혹은 우려감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은 은행주, 보험주들에 대해서 관심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주들 실적을 보신다라면 1분기 나쁘지 않았고 3, 4분기도 충분히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최대 수혜 이런 것을 본다라면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배당이, 그중에서 보는 종목은 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됐을 때 가장 큰 영업이 개선을 좀 보여줄 수 있고 비영업 부문에 대해서의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단기 목표가는 5만 원 정도 열어놓고 접근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리 올라갈 만한 섹터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그런 부분에서 금융주 하나금융지주 선정해주셨고요. 0.56%대 오늘장에서 좀 약세 흐름인데 이런 부분에서 현재가도 지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